두 번째 전조 증상 보겠습니다. 과거 속 이재은 씨의 그날을 봅니다. 씨 그날. 그날. 2010년 2월 늦은 밤. 1시, 2시, 3시, 어? 아, 잠을 못 자는구나. 피곤해. 못 자니까 피곤하지. 그럼 또 먹게 되죠. 저 아무나 안 오고 입은 심심한데. 긴 밤을 달래줄 것이 있었으니. 최고죠. 새벽엔 떡볶이 이런 게 땡기잖아요. 아, 그러게요. 아, TV 보면 안 돼요. 잠 안 올 때. 어, 왜 또 복통이 오는 거야?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.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복통이 오고야 말았습니다. 불면증으로 인한 그래, 폭식. 자, 두 번째 전조 증상, 불면증으로 인한 폭식입니다. 아~ 네,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. 이런 소화 장애가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. 불면증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요,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이 피곤해지시겠죠.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되면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만성 피로나 무기력증이 있으면 또 운동이 하기가 싫어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는 악순환이 반복돼. 사실은 불면증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네. 질병 중에 하나고요. 맞아요. 사실은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잖아요. 한 번 또 잠자다가 깨면 아예 그냥 잠 그 뒤로 못 자고 계속 그냥 계속 자야 자고. 되는데 네. 뭐 때문에 이렇게 한번 깨잖아요. 그러면 못 포기하고 자. 앉아야 돼요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뭘 먹게 되고 뭐 먹게 되면 또 비만을 부르게 되고 그렇죠. 결국은 불면증이 또 비만을 부르게 되네요.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잠의 깊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런데 그거 외에도 수면 장애가 또 폭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이거는 혹시 깨어 있는 시간이 좀 더 오래 있어가지고 먹는 건가요? 아니면은 양을 더 많이 먹는 건가요?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잠이 안 오니까 야식을 더 그냥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서 밤에 드시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. 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지고 그다음 잠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많이 네. 증가하잖아요.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식욕을 더 많이 유발하고 당을 당기게 합니다. 아.